텅 빈 우주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나사가 공개한 블랙홀의 소리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진짜 소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소리는 매질의 진동이지만 우주는 진공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방식의 소리는 우주에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소리는 데이터 음향화로 과학자들이 우주의 데이터를 소리로 변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페르세스 은하단의 블랙홀 소리는 나사의 찬드라 X선 망원경이 포착한 X선 데이터를 증폭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였으며 소리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연주한 것입니다.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서 카시니오가 포착한 소리도 전자기적 신호를 소리로 바꾼 것입니다. 우주의 진짜 소리는 없지만 중력파라는 거대한 진동이 존재합니다. 2015년 리고 연구팀은 두 개의 블랙홀 충돌로 발생한 중력파를 최초로 검출하고 소리로 변환했습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진동으로 아인슈타인이 예언했던 발견입니다. 우주는 침묵의 공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귀를 선물했습니다.